와, 씨, 연료 2분도 안 남았어? 저 잡을 수 있을까? 아, 저꼭 잡고 싶은데. 1분 20초. 기회는 한 번뿐. 처거 잡고 활공해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. 58초. 40초. 안 돼. 아, 나 이거 미치겠네. 좀만 더, 좀만 더. 24초. 한번 정도는 공격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? 와, 12초. 야, 계속 거라. 망했, 망했. 당연히 단발기엔 페더링 기능이 없죠. 현대고도 4,000m. 패더링이 없어요. 뭐 그냥 나는 거지 뭐. 활공해야지 이대로. 가장 가까운 활주로까지 날아볼까요? 뒷투 지점에 있는 활주로보다 이쪽이 낫겠다. 씨. 이스리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. 결국 무리해서 잡으려다가 죽게 생겼습니다. 연료 좀 꽉꽉 넣어놓고 다닐 걸. 속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, 이게. 뭐 지금 140마일이야, 노트야, 이건. 해공기니까 노트인가? 히익, 3000m. 많이 왔어요. 직선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턴하면서 촥 착륙을 하면 될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, 가능한지 난 모르겠어요, 이 정도. 폭격기 말고, 폭격기들은 좀 이제 개발된 녀석들 보면은 패더링 기능이 있거든, 이게. 이 프로펠러 저항 좀 줄여줄 수 있게. 그래서 엔진 끄고, 패더링 켜고, 그리고 이제 활공하면은 꽤나 그 저항이 적어지니까 속도 감소가 적어서 꽤나 먼 거리 활공해서 글라이더처럼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망할 전투기들은 그런 게 없어. 하지만 뭐 전투기 그런 게 필요가 있을까? 어흥.
좀만 더, 좀만 더. 와, 미치겠다, 이거. 속도 200 아래로 떨어지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칠 텐데. 아, 이거 정리됐으면 좋겠다. 부디, 부디, 부디. 최소한 아군 공격까진 가야지. 어, 큰일 날뻔했다, 씨. 좌우로 헷갈렸어요. 구름 속에서는 위험하지.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기비행. 계기비행. 아이, 미치겠다, 씨. 어문대로 갔잖아, 어문대로. 계기비행. 어, 속도, 속도 춘다, 씨. 아, 미치겠다, 미치겠다, 미치겠다. 아, 연료 한 30초 남았을 때. 턴할걸 망할 욕심이 너무 컸어요. 난그 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. 그 정찰기가 거리가 근데 구름 속이어서 좀 거리감이 없었나 봐. 됐고 어딨냐 활주로 지도상 보면 전방 어딘가에 활주로 끄트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아직. 그리고 플레임이나 랜딩 기어는 진짜 착륙 직전에 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랜딩 기어도 내리자마자 속도 줄어들고 플랩은 당연하고 지금 어떻게든 최대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활주로 코앞까지 이 쇠덩어리를 끌고 가느냐. 아 진짜 별걸 다 하네. 저건가? 오른쪽에 언덕? 어 있다 있다 있다. 구름 아래 지금 가려져 있는데 평평한 지역이 보여요. 한시 방향? 응 한시 방향 정도에. 자, 그대로 지금 속도 고도 유지하고, 고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. 그대로 이제 하강 속도 유지하고, 지금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. 그 뭐냐면, 아, 누가 제가 좋아하는 짓을 누가 저한테 안 하면 돼. 착륙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인 녀석 엉덩이 때리기. 그럼 뭐 그냥 맛있는 반찬이 되는 거죠, 그냥. 오, 이거 꽤, 어? 가능할지도? 311? 될지도? 될지도? 어, 이거 은근 뿌듯한데? 야, 제발 좀 가자. 잠깐만. 서양말 중에 그게 그거였나? 유니콘을 쫓는 자는 유니콘이 된다? 아, 유니콘이 아니라 딴 거였나?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속도가 낮으니까 좀 이제 내려야겠어요. 각도를 내려서 지금 보면 왼쪽 상단의 속도계가 그래도 속도를 유지하게 해야 돼. 이 정도는 해줘야 돼. 200 후반. 300을 넘을 필요는 없는데. 그리고 막판에 플랩 펴고, 이거 미드웨이에서 했던 그거잖아. 영화 미드웨이에서. 랜딩기 펴고 플랩 펴고, 점프 듯이 올라가는 거 오른쪽 위로. 야, 좀 살려줘라. 아, 나 이거 진짜. 자, 랜딩기어 폅니다. 속도 미친 듯이 줄겠지. 그리고 플랩 펴고 플랩 폈어. 플랩 폈어. 됐다 됐다 됐다. 오! 와, 씨. 착륙했어. 브레이크, 브레이크, 브레이크. 아, 좀 위험했다. 오! 이게 앞에 엔진이 무거워가지고, 배빈 상태로 돌면은 앞으로 쏠리더라고, 이제. 안 당겨주면. 와, 여튼, 살아서 착륙했습니다. 어우, 되게 너무 뿌듯해.